이렇게 왜 깜깜해? 이렇게 어두워 또? 근데 되고 있는 것 됐다 됐다 같다. 예. 뭐 하는데? 너무 됐다. 됐죠? 응응. 여기서 왔지. 안녕. 오늘 청순하다 너. 아, 그래요? 어. 좀 노렸어요. 맞아? 좋네. 오늘 먹혔어. 엘리 언니가 같이 브이라이브를 하자고 해서 음료와 함께 이따가 모니터 이걸로 할래요. 맞아요. 제가 세이한테 브이라이브 하자고 했어요. 잘했나요? 아, 그 전에 일단 오늘 언니의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필름 갈아드립니다. 필름 갈아달라고 제가 부탁했거든요. 그냥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언니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부탁하라고 한 건데. 언니 혼자 잘 갈잖아. 부담을 주네. 잘해야 돼. 뭐냐면 이거는 그 후면 카메라 완전 이 카메라까지 다 해주는 그 강화 유리랑 이거는 시크릿 필름. 안 보이는 거 옆에서. 맞아요. 이거 원래 하다가 안 하려니까 좀 되게 그지? 신경 쓰이더라고. 되게 뭔가 다 보여주는 느낌. 맞아 맞아. 그랬어. 이게 후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이렇게 투명이잖아. 이게 안 띄어서 그래. 아, 그래요? 정말? 몰라. 아는 척. 이렇게 올려야 하던가? 그렇습니다. 기포방으로 들어가면 끝이죠. 그치만 할수 있어요. 할수 있죠? 이거 근데 한 개뿐이야? 응, 이거? 어. 하나 더 있긴 한데. 망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아, 망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한번 볼래. 이거 봐. 이거는 처음 봤어. 나도 신기하다. 처음 이거 봤어. 보세요. 이건 두개 들어있네? 오, 그러네? 좋은데? 이득? 왔어. 이득? 이득? 하나 들어있는 오, 거야. 신기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카메라 저기 하나 아, 근데 있어. 제가 은근 잘 떨어뜨리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불안해? 한번 깨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떡해, 나 무서워! 무서워? 내가 할까? 너가 해. 내가 할까? 망할 것 같지? 망할 것부터 생각하는 해. 핸드폰 너무 예쁘지 여기는 내가 붙여줄 수 있어. 않아요? 이거? 그래, 언니가 그럼 이거 할래요? 좋아. 아,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될까? 닦는 거. 아, 여기 거. 아, 이거? 이거 빼야지. 아, 이거 약간 기분 좋다. 오! 대박. 그리고 그때 비하인드 내가 말씀드렸었나? 말했었나? 여기 보면은 이게 보여요? 아, 이게 보이나? 그거야? 이게 딱 핸드폰을 처음 샀어요. 사서 이제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아침에. 근데 아버지가 아직 아빠도 아직 그 실물을 못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딱 뜯었는데 그대로 이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쿵쿵 해서 이게 내팽겨쳐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삐로리. 보이죠? 제가 첫 이거 전원 키지도 않았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속상해. 진짜 일시정지? 아빠가 미안해가지고 야 어떡하냐 아니야, 깨지진 않았다. 아빠가 미안해가지고, 아빠가 엄청 바쁘시단 말이에요. 항상 평일에. 일이 굉장히 바쁘셔서, 원래 연락을 자주 못 하는데, 일하실 때는. 갑자기 점심시간인가? 저녁시간 거의 다 돼서인가? 회의 끝나고 바로 전화 와가지고, 아빠가 아까 떨어뜨려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 먹는데도 밥을 먹는데도 이게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아빠 아무래도 전원도 괜찮아 안킨 새거인 게 많이 걸리셨나 봐. 맞아 나도 솔직히 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속으로 이랬는데 아빠가 너무 미안해 하길래 괜찮아요 아빠 안 깨졌어 그래도 아무 이상 없어 이랬는데 그리고 카톡 아직 기억자 받침은 안 했어. 카톡은 제가 어제 맞죠? 어제 아니면, 밤이죠. 맞아. 어제 무슨 일이? 어제 무비. 아 그저께. 어제는 엠카 했고 그저께 초콜릿톡 맞아요. 그거 제가 복구했습니다. 야. 어떻게 됐냐면 그 제 계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핸드폰 번호 이렇게 치니까 모든 게 다 살아났어요. 이모티콘과 선물함과. 근데 대화는 다 사라졌지. 맞아, 대화는 다 사라졌어. 그래서 그게 어디야? 맞아, 진짜 그게 어디야. 맞아. 그럼 한번 갈아볼까요? 뭘로 닦냐 지금? 이게 밑에 언니 코트를 깔아놨거든요. 이 테이블이 너무 주황색이라 비추면 계속 얼굴이 주황색으로 나와서 내가 언니 걸로 자연스럽게 닦고 있었어. 너무 닦기 좋은 재질 아니야 이거? 그건 그래. 웃겨라. 어떻게 하는 건데? 야 내가 해볼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이게 그거 닦는 천이랑 알코올 솜이랑 이런 거지. 아 좀 무서운데? 이거 뭐야? 아, 내 에어팟. 걸리적거리니까 빼. 자, 떨리는 이 순간. 아, 먼저 알코올 솜으로 닦아야죠? 그런가요? 몰라. 해. 느낌 가는 대로. 맞잖아. 일단 닦으래요. 일단 닦아. 어제 세이 다만세 무대 레전드였어요. 저 레전드 감사합니다. 진짜로. 정말요? 그 정도였어요? 진짜 그 정도였어. 정말? 엠카 보면서 제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제가 어제 같이 봤거든요. 엘리 언니랑 도연이랑 저랑 같이 봤어요. 어! 한다! 이러면서 봤는데 제가 원래도 다만세를 노래를 엄청 좋아하고 제가 이 판타지 오디션 봤을 때 쳤던 노래거든요. 아주 뜻깊었어요. 그래서 다만세 무대 한다 그래서 아 다만세 감사합니다. 언니는 나중에 어떤 곡 커버해보고 싶어요? 나? 뭐 어떤 거? 춤? 결국 선배님들 노래 중에서 나는 잠깐 말 시키지 말아줄래? 오케이. 나 잠깐 집중 좀 해볼게. 오케이. 언니 집중 중이에요. 말 시키면 안 돼요, 키링들. 먼지가 자꾸 쌓이네. 이거 어떡하지? 제가 수영 선배님을 맡았거든요. 어제. 근데 제가 또 런온을 엄청 잘 봤잖아요. 우리 둘이 엄청 잘 봤잖아요, 런온. 오. 아니 여기 먼지가 잔뜩. 무서워 못 붙이겠어. 먼지가 묻을까 봐. 아니 여기 있다. 야 나 못하겠다. 붙일라 하면은 이제 먼지가 없는 거 같지? 이거? 없어. 아 아니 여기 있어. 나 안 붙일래. 아니 잠깐, 언니 포기하고 싶어졌어. 내가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딱 붙이면 될 거 같아. 어디 갔지? 앵글 그거 아닌데. 된 거 같아. 과연? 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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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잘 됐어. 대박. 헐. 너무 기쁘다. 어머. 왜 이거? 키링 대박인데? 좀 아 약간 어두워지긴 했다. 그렇죠. 어쩔 수 없나 보다 이게.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가볼게. 어 아무것도 안 보여. 정말? 응. 대박. 와. 짱 깨끗해. 와 그쵸? 진짜 야 유리 같아. 야. 얘들아 위키미키 보고 있니? 앞으로 나한테 가져와. 오케이. 저 이제 뒷면은 너가 해봐. 나 오케이, 너무 오케이. 힘들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아 웃긴다. 어? 둘이 똑같아? 둘이 설명이 똑같아. 그치? 똑같겠지 뭐. 자 이것도 뜯어봅니다. 제가 이번에 해볼게요. 네. 가짜! 예스. 언니 것도 붙여줘. 가져오세요. 아... 니 가져와. 5,000원, 5,000원. 아, 한 번 붙이는데? 꽤나 비싸네. 5,000원? 5,000원. 빡빡 닦으면 되겠지, 뭐. 금손. 그럼요. 저 금손이에요, 은근히. 맞아요. 릴리 언니. 은근히. 은근히. 맞나요? 루시랑 엘리랑 얼굴 비교하는 게 웃겼다고? 그게 무슨 소리지? 얼굴 뭐 비교했나? 아 그때 뭐 언니 얼굴 왜 이렇게 작아? 이러면서 아. 몇프로가 와 이런 거 아니야? 옛날에 참 얼굴 작죠. 누가? 내가? 어, 아니야 언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때 말했잖아. 나 처음에 봤을 때 언니 첫인상에 뭐야 얼굴이 왜 이렇게 작지? 왜 이렇게 하얗지? 진짜? 어. 충격 먹었다고 내가 그랬잖아. 그 정도 아닌데. 무슨? 참 타고나야 하는 이 아이 은근히 뭔가 이게 각이 져 있어가지고 입체적이어서도 못해 아이도 이 정도 이거는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 그건 좀 투명해서 뭐 뭐 찍어주세요. 네 나단 자 됐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맞네. 뭐야? 어? 잠깐만 나 이상하게 붙이는 거 같은데? 왜 이거 구멍이 안 맞아? 잠깐만. 어? 맞는데? 약간 구멍이 잘못됐네. 이거 불량 아니야? 이거 구멍이 잘 안 맞지 않아요? 이 구멍이? 그렇긴 한데 귀여운데? 잠깐만 다시 아이 얕봤네 내가 얕봤대. 이거를 잘못 잘했어. 다시 뗐어? 응. 얼추 맞는 것 같기도. 됐다. 짠. 완. 이제 뭔가 든든하겠다. 응. 좋았어. 프레시 한번 켜볼까? 응. 아 눈부셔. 이러고 굿굿 이제 알코올 소음 한번 소독해주고 언니 것도 한번 해요. 아 여기 것도 끝나고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요즘에 또 이렇게 핸드폰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알죠? 알죠. 그럼요. 요즘에 진짜 소독 잘 하셔야 돼요. 집에 가면 알코올 소음으로다가 아니면은 손 소독제 조금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싹싹싹 닦아주세요. 맞아요. 식당에 들어갔다 하면은 그 물티슈로다가 이게 이제 이게 딱 맞으면 성공. 에 성공. 야호! 야호! 좋다. 아싸. 진짜 깨끗하다. 필름이 좋은가 봐. 그쵸? 언니도 나중에 사고 싶으면 말해요. 내가 알려줄게. 근데 저기 플립은 그게 아, 없을걸? 그러네 그러네. 괜찮아요. 필름 욕심 없어요. 플립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해서 이 화면으로 너 같은 그렇게 그렇게 불편하게 보겠어요? 자
정 안 보이고 싶은 그런 거면. 그치. 정 숨어서 할 거면 그렇게 하겠지만은 굳이. 어우 기분이 아주 좋구만. 맞아. 성공하면 약간 세폰된 느낌. 네. 치우고 있어. 좋았어. 좋았다. 아하. 욕심 없는 사람이 제일 욕심 많다던데. 네, 저 욕심쟁이에요, 사실. 아하. 저 욕심쟁이에요. 혜림이 눈썹 언제 나와요? 저 한 달 뒤에 나와요. 아, 정말? 언니 얘기 안 했나? 이거 한 달만 더 붙이면 되는데. 진짜? 응. 진짜, 진짜 길게 그거 맞나? 맞아, 한 4개월 붙인 것 같은데. 아, 3개월 붙였어요. 이제 한 개월 더 붙여야 돼. 그거 고생했네. 아팠어요? 아니? 아, 수술했을 때 아팠지. 다시 꼬맸다 했나? 다르게. 처음에 너무 막 꼬매가지고. 진짜. 한 달 뒤에 컴백 안 해요. 이제 없으면 허섭하겠다고요? 아니요,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언니 맨날 이거 붙이고. 맞아요, 귀찮아요. 세수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해. 하다 물 떨어지면 물 닿아도 되는데. 아. 떨어지면 다시 붙이고. 근데 왜 붙이는 거야? 물 닿아. 이게 상처가 안 벌어지게 해준대. 이 테이프가 이렇게 선이 있거든. 그래서 안 벌어지게 잡아준다 했어. 아, 그렇구만. 그래서 나 아까 무슨 얘기 하고. 아, 그래서 수영 선배님. 런원을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수영 선배님 너무 멋있잖아요. 맞아, 진짜. 맞아, 맞아. 정말. 그래서 좋았다고? 네. 선배님 파트를 맡아서. 맞아요. 그래서 옛날 영상 보니까 너무. 너무 뭔가 청초하시는 그 느낌 알죠? 알지. 그 파릇파릇함. 그걸 굉장히 잘 살리고 싶었습니다. 잘 살렸나요? 네. 아, 그리고 어저께 시작하기 전에 막 그런 거 나잖아. 막 데뷔 초 때 막 했던 그런 모습들 막 안 너무 뭔가 웅장해졌어. 맞아, 이 맞아. 마음이 와우.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경합니다. 맞아요, 존경합니다. 엘리 완쾌하시길 바래요. 아, 감사합니다. 파릇파릇했대요. 네. 뚱뚱 뚱뚱. 아, 그리고 제가 말로만 그렇긴 했지만. 어저께 그거 방송하는 날에 제가 따라간다고 했었거든요. 약간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야, 따라가서 내가 너네 뭐 사진도 찍어주고 할게 이랬는데. 네, 무슨 열심히 잤어요. 열심히 잤어요. 언니 제가 돌아올 때까지 자고 있었어요.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자고 있었고요. 야, 말하면 어떡해. 네, 그래도 그렇게 막 늦게 하지 않았어. 녹화를 엄청 일찍 해가지고 10시에 했는데. 그래서 한 일찍 돌아왔어요. 12시 반에 돌아왔나? 아주 잘 자고 있었어요. 언니 몇 시에 일어났어? 한 시 반? 몰라, 난 그 정도인 것 같아. 미인은 잠꾸러기죠. 그럼요. 그렇죠. 저 잠이 많아요, 그래서. 맞아, 잠 진짜 많아요. 아, 웃겨라. 그래서 나 항상 내가 일찍 일어나니까 언니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항상 그래. 매일 그래. 아, 그래? 왜냐면 언니가 잘 깨고 소리에 예민하고 그런 거 같아가지고 항상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언니도 같이 뒤척거려서. 그래? 아, 지금? 그래? 지래? 진짜? 이거는 생각나 봐. 지래? 지래? 지래. 지래. 아, 몰랐어. 그래가지고 언니가 어떻게 일어나? 살금살금 나가고. 그래서 일부러 방 문을 내가 열어놔? 안 닫고 세수를 하고 다시 온단 말이야. 근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이제 일어나서 마루에서 쿵쾅쿵쾅 아, 망했다. 내가 닫고 올걸 이러고. 아, 진짜? 그런다고. 아니야, 신경 쓰지 말아봐. 알아서 자면 자고 아니면 나와서 뭐 씻든 밥 먹든 하지 않을까. 근데 내가 언니가 너무 늦게 일어났나 싶으면 그냥 일부러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그럼 언니가 일어나더라고. 몰랐지?
똑같지. 아 진짜 웃겨. 아 몰랐어. 아 일어나라 그런 거였어. 알았어. 적당히 잡을게. 괜찮지 않아요? 근데 아 좋은 거 같아. 그렇죠. 아예 너무 늦게 일어나면 하루를 좀 짧게 하니까. 아 좋은 친구예요. 아주. 그렇죠. 괜찮죠. 그런 분들은 아, 몰랐네 또. 네, 그렇다고 막 무당탕탕 그러진 않고요. 조심하는 걸 안 해요. 그냥 평소에 하던 것처럼 이러면 이제 언니가 이렇게 깨고 있다가 이제 정적이 흐르잖아요. 그럼 언니가 깬 거야. 아무 소리도 안 나면 언니가 깬 거야. 진짜? 원래는 막 뒤척이고 계속 뒤척이면 언니가 계속 자는 거고 언니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뭘 이렇게 소리를 내도 가만히 있으면 언니가 깨서 이제 밥을 시키는 거야. 맞지? 맞아! 맞지? 그러고 이제 내가 밥을 다 먹고 이제 좀 밥 먹고 이제 좀 쉬고 있으면은 언니가 그제서야 밥 먹어. 맞아, 맞아.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가져와. 와, 오, 충격이 크다. 다 파악하고 있죠. 대박이다. 아 웃기다. 다 알고 있었어. 근데 너 알람 소리 너무 차분해가지고 깰 수 있나 싶어. 그냥 신기해. 아 그래서 나도 아 이걸로 깰 수 있을까 내가 이랬는데 완전 시끄러운 것보다는 이게 낫더라고. 깨기도 잘 깨지고. 일단 무엇보다 짜증이 안 나. 아 맞아 짜증 나. 알람 깨기 전에. 진짜. 그 막 불안해가지고 이게 막 그래요. 어 좋네. 내가 그 전에 개소리 해놨었잖아. 알죠. 이런 소리 해놨는데 그때 진짜 너무 짜증 나가지고 계속 끄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또 잘못 뭐 하면은 다시 울리잖아. 뭐. 안 깬 줄 알고. 그럼 또 계속 뜨죠. 아 너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러면 계속 끄고 아예 그냥 중단해버리고 그냥 자고 이러는데 지금 알람 소리 뭐지? 언니 알람 소리 뭐예요? 나 노래인데 오빠한테 전화 왔어. 무슨 일이시지? 아버지 보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메시지로 주세요. 이거 그래. 딴딴. 자기가 들어왔나? 한번 들어볼까? 이것도 나쁘지 않네. 뭐야? 알람이 좀 바뀌었나 봐. 그렇게 다 이렇게 약간 뭔가 마음의 평화를 주는. 오. 다 이거네? 새소리. 이건 못 깰 것 같은데. 어, 이건 못 깰 것 같은데. 그냥 밖에서 아 새가 좀 짖네. 아 짖네. 지적이네. 지적이네. 새가 우네. 밝은 햇살. 너 거는 뭔데? 난 아까 이거. 이른 기상. 반짝이는 눈. 어, 이게 제일 짜증날 것 같아. 그리고 한 사리. 어,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 왜 이러지? 원래 이거 아니잖아요. 맞아, 원래 아이폰 그거 뭐지? 아, 사운드 이거 있네. 아, 이거야. 아, 너무 싫어. 아 이것도 어? 개소리 없어졌나봐. 아 이거다 이것도 너무 싫어. 아 개 짖는 소리 여기 이거였어 원래. 아야 꺼라. 너무 싫지. 아 웃겨라.
너의 아, 왜 뭔가 다르다? 아, 어때 듣기인가? 아, 이게 좀 다른가 봐. 내가 수면이랑 기상 이거 설정할 수 있는 있거든요. 매일 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 잘 건지 이런 거 해놔가지고 그건 또 다른가 봐. 이 알람이랑 또 다른가 봐. 또 그렇습니다. 좋네요. 혹시 알람 뭐로 해놓으셨어요? 그러게 궁금하다. 다들 뭘로 했을지. 위키미키 노래로 하지 마세요. 싫어집니다. 어, 싫어질 것 같으니까. 응? 이거? 어. 언니 개소리에 우리 집 개가 반응해요. 데뷔곡이요? 아. 아, 진짜 알람이 잘 될 것 같긴 한데 진짜 잘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은가요? 대질대질도 있고 대질대질 가끔 들을 때 이어폰 소리 너무 크게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오면은 진짜 띵똥똥 처음이 참 피키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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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까? 어떻게 시작하지? I like it, don't like it Love it, don't like it. Love it, 너무 아니. 우리 노래. 우리 노래로 알람을 할 좀 덜 짜증나는 거. 너 하다. 너 하다? 이 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아,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진 않은데. 너란 사람 어때? 아니야? 괜찮지 않아요? 아침 살게요. 좋을 것 같아. 목소리가 진짜 어리다. 아 이때랑 좀 발성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다시 녹음하고 싶어요. 이때 노래도 참 그랬지. 이거 콘서트에서 이 노래 하면은 좀 울컥할 것 같지 않아요? 왜? 언니는 안 그래? 외모들이 별로 너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뭔가 우리의 향수가 너무 이 곡에 향수 같은 곡이라 가지고 그건 그래. 그 하면... 연습생 때 V 라이브 할 때도 BGM이었지. 맞아. 오늘 언니 새 옷이고 저도 새 옷 입고 왔어요. 오늘 러라분을 위해서. 맞아요. 어, 긁었더니 빨개졌어. 엄마! 긁으면 어떡해? 어, 정월 대보름이래요. 오늘? 응. 부럼 깼나요? 그게 그거죠. 그 호두랑 이런 거 먹는 거 아닌가? 땅콩. 아, 나물과 부럼 먹는 날. 정월 대보름이란 말이죠. 아, 땅콩 아니야? 아, 땅콩 맞는 것 같은데? 해보자. 대보름. 한 해의 첫 보름이자 보름달이 뜨는 날로 음력 1월 15일에 지내는 우리나라의 명절 상월. 달 보러 나가야겠네. 그니까. 정월 대보름의 음식. 줘보죠.
우고빠. 뭔가? 맛있겠다. 아 진짜. 산채 비빔밥 이런 거 먹어야 되나? 맛있겠다 비빔밥. 검은콩, 부럼, 호두, 땅콩, 잣, 은행 이런 거. 두릅. 배고파 갑자기. 뭐지? 밥 먹을 야 지금 음료수로 배 채워가지고. 언니 아까 마신 거 맛있다면서요? 키링들한테. 아, 저 오늘 처음 원래 딸기 요거트 프라푸치노 먹으려고 했는데 무슨 요거트가 다 나갔대요. 그래서 그냥 옆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시켰는데 맛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돌체 블랙 밀크티. 돌체 블랙 밀크티. 여기 거. 돌체 블랙 밀크티 드세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한 입 마셔. 어? 뭐야 맛있다. 맛있어. 저는 두유 녹차 라떼 시럽 빼고 10배. 근데 정말 그냥 진짜 녹차 두유예요. 그래? 단맛이 1도 없었어. 아 진짜? 저거 되게 달아. 별다방이네. 녹차 돌불밀? 아 돌불밀 꿀맛탱이지. 돌체 이거 뭐더라? 야 이름 까먹었어. 돌체 블랙 밀크티. 신메뉴인가? 그런가? 공차에서 제 말해도 되나? 그 나 버블티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 그래? 언니는요? 나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최근에 먹었어? 그랬던 것 같아. 아 나 민트 초코 마시고 싶은데. 거기 나왔잖아요 민트 초코. 어디? 거기 그 버블티. 아 언니 싫어하지? 어. 사서 먹지는 않아. 근데 너무 달 것 같아서 항상 카페 가면은 단 거를 시도해 보고 싶다가도 너무 달 것 같아가지고 안 마시게 돼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언니 말해도 되는 건가? 아까 트위터에도 올렸어. 잭잭이에도 올렸으니까. 최준 요즘에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제 취향은 아니라 가지고. 너도 준비들게 될 거야. 네, 그럴 일 없어. 사진 한번 보내볼까? 기분 안 좋을 때 보자. 그만 보내래. 기분 안 좋을 때 보면은 이게 무슨 꽃이 핀다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 뭐 다만세 때 비하인드 있어? 비하인드요? 그냥 없어?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이게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들 스케줄이 안 맞았어가지고 한 번밖에 만나지 못했는데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아니 좀 몇 번 더 만나서 이렇게 연습 다 같이 하고 이러면은 더 뭔가 친해지고 그랬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또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모니터 할 때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이제 좀 다들 긴장이 풀려가지고 말을 그래도 많이 했는데 어색했죠. 저희 미키미키 또 낫키미키 아닙니까? 아니 처음 연습 갔다 와서 저한테 언니 진짜 한마디도 안 했다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했어? 근데 그럴만도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많거든요. 네. 그치 얼마나 막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럼요. 말하고 싶은 항상 마음은 열려 있지만 이 말이 안 나가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그 미연님 그 웹 드라마 저 보고 있거든요. 아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어 말하지. 끝내 말하지 못했어. 자 이 자리를 빌어 말해봐 빨리. 영상 편지. 잘 봤습니다. 네 말하고 싶었어요. 아 아쉽네. 직접 말했어야지. 다음에 응원해드렸어야지. MC님이시잖아요. 다음에 또
그쵸? 됐죠. 저희 나중에 활동하게 되면은 가서 이제 직접 엄마! 이러면서 네. 저희가 아, 유정이도 약간 물론 인싸긴 하지만 그렇게 막 활발한 인싸가 아니에요. 유정이는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유정이도 말이 없어지는 타입이라가지고 저희 위키위키 중에 진짜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다? 진짜 없어요. 막 아! 이러면서 뭐 했어요? 먼저 가서 안녕하세요. 막 이런 사람 진짜 1도 먼저 없어. 진짜 없네? 그래서 방송국 방송국 가면은 이제 또 인사 드릴 때도 아, 안녕하세요 뭔가 살갑게 이렇게 하는 멤버가 없어. 그래서 다들 이렇게 쭈뼛쭈뼛해서 아 고생하셨습니다 정석대로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거 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는 거지만 저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뭔가 친해지고 싶다라던가 이렇게 말하는 거 자체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로 하고 맞아. 용기를 낸 거예요. 그 친해지고 싶다 얘기하기 전에 멤버들끼리 엄청 얘기를 해요. 나 이분과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맞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이러면서 어떻게 보내 말아 보낼 때도 그렇지. 맞아. 또 막상 만나면 또 다들 괜찮은데 그 다가가는 거가 그렇죠. 그렇죠. 시작이 어려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시야? 이게 또 7시에 유정이 맞아요. 방송. 라디오 라디오죠. 그런 것 같아. 라디오 있으니까. 예, 있으니까 챙겨 보시고 저희는 그 전에 갈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다들 식사도 하시고. 위키미키끼리 어떻게 친해졌대? 저희는 뭐 그냥 근데 함께 우리... 연습하고. 아, 처음에 근데 이렇게 안 친했어. 별로 안 친했죠. 맞아. 그냥 계속 활동하면서 친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리고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원래 있던 애들 말고는 수경이, 효정이, 저가 이렇게 셋이서 오래 연습을 했으니까 새로 들어왔을 때 성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가가기 힘들기도 했고 맞아. 이 친구들도 저희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어려워했다고 해야 하나? 맞아. 그랬어서 이게 서로 뭉쳐지지 못했는데 이제 맞아. 계속 오래 있다 보니까 아 이런 면도 있구나 저런 면도 있구나 이러면서 알아가면서 친해진 것 같아. 근데 나도 나를 잘 몰랐어가지고 데뷔 한 크러쉬 때까지 나도 나를 잘 몰랐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 그래서 나를 알아가기 바빠가지고 멤버들한테 딱히 멤버들을 뭔가 이해하고 좀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초반 지금은 많이 얘기를 못하지만은 초반에는 우리끼리도 막 얘기도 많이 하고 있었잖아. 맞아. 그래서 더 그것도 덕분 것 같은데. 맞아. 도현이 유정이가 또 한번 데뷔를 했고 그러니까 도움이 될 얘기들 참 많이 해줬어. 맞아, 얘기 진짜 많이 해줬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서 생각해 보면 아 진짜 너무 고마운 그런 고마울 거예요. 그러게 왜 그랬지? 간지럽나 봐. 가려야겠어. 네, 그랬습니다. 역시 짬바, 그쵸? 그렇죠. 그렇게 가족이 되는 거죠, 그쵸? 안 되겠다, 위키미키 영원해야겠다.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다만세의 최애곡이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인도 하이. Hello. Please. 그래서 어제 무대 할 때 좀 한 번밖에 못 맞춰봤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혼자 연습을 하긴 했지만 다 같이 모이는 그 시간 한 번밖에 없었어서 되게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리허설 때도 약간 좀 안 맞거나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했지만 오늘 본방 녹화할 때는 역시 다들 역시 프로들이에요. 그럼요. 언니 연습생 때 다만지 안 했었어. 응. 진짜. 한 번도 안 했어. 여자친구 선배님 될 거 많이. 맞아. 우리부터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그리고 유리구슬 그리고 나빌레라. 우리 시간을 날려서 하자. 아닌가? 안 했던 것 같아. 아, 하다가 나빌레라로 바뀌었나 보다. 아, 그거 평가 때도 했죠. 여자친구 선배님. 오마이갓 선배님 될 거 많이. 응. 한 발짝 두 발짝 돼. 오, 큐피드도 했고 윈디데이도 했어. 그럼요. 우리부터 오늘은 이러지 마요. 너 지금 잘 어울려. 쳐줘. 이러지 마요. 아, 오늘 왜 이렇게 청순해? 아, 나도 밥 먹고 먹고 싶다. 해, 언니. 머리가 안 먹혀. 아니야, 언니. 여기만 이렇게 잡히냐? 언니! 왜? 언니 밥 묶은 헐 나무 같은데 지금? 왜냐면 이 뒷머리들 길잖아. 그래서 여기만 사실 이렇게. 근데 이게 안 묶여. 짧아서 내려와. 아, 그래? 그럴걸? 뭐야? 뒤에 되나? 되나? 아, 돼, 돼, 돼. 돼, 돼? 스프레이가 필요하다. 그지? 그지? 그냥 이렇게는 안 돼요.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하면 돼요. 핀으로 해봐. 앞으로 이렇게 묶고 다녀. 핀. 아, 언니 이게 훨난데? 그래? 왜냐면 그 친진 게 안 보여가지고. 아, 그래? 응. 이 뚜껑만 잡아서 묶는 거지. 응. 그럼 그럼. 괜찮은데? 좋은 거 같아요. 잘했어. 언니 밥 묶음 많이 안 했었지? 안 했어, 안 했어. 활동할 땐 긴 머리였는데. 머리 묶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많이 안 묶었던 것 같은데. 그니까. 맞아, 맞아. 근데 이제는 머리를 혼자 못 묶으니까 샵 가면 이제 계속 묶어. 나 원래 반머리 진짜. 혼자 머리 할 때는 반 묶음 안 하는데 오늘 해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다 풀면은 다 이걸 펴야 되고 하잖아요. 제가 또 곱슬이라 가지고 반 묶음 하니까 굉장히 편한데요? 요 머리들은 별로 안 해도 되니까. 앞으로 자주 해야겠어. 굿굿. 몇 시야? 50분에 끝낼까? 좋아요. 곱슬 곱슬. 맞아요, 곱슬이에요. 러브. Thank you. I love you. 저녁,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인데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너 맨날 먹는 거죠? 응, 키링들 추천해. 아, 우리 키링들. 마라탕. 마라탕, 아까 언니가 먹었던 마라탕. 마라탕, 그러고 월남쌈. 맛있겠다, 맞지? 맛있겠다. 월남쌈. 또 뭐였죠? 아, 오늘 그거라면서요. 정말 대보름이니까. 새싹 비빔밥 좋다. 나물 비빔밥 좋다. 아니면 아까 지나오는데 설렁탕도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설렁탕 굿굿굿. 설렁탕에 언니 깍두기 넣어. 아니, 안 먹는데? 안 먹어? 나는 그냥 따로 먹어. 아, 진짜? 설렁탕 한 입, 깍두기 한 입 이렇게. 넣어 먹어? 나는 군침 돌아. 나 너무 웬일이야? 나 너무 먹었던 것 같아. 안 먹은 지 좀 오래됐는데. 먹었어. 차돌 강등.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강등장 비빔밥. 차돌 맛있겠다. 오케이, 가기 전에 캡처 타임. 좋죠. 오케이. 어떻게 뭐 할까요? 주문. 주문해주세요.
배고파서 밥 먹어요 밥. 그러니까 나도 배고프다. 저녁 시간이잖아. 짠. 시연이 당근이랑 무네요. 이거 뭐예요? 햄 아닌가? 햄? 응, 햄. 헉! 김밥? 어? 뒤에 의자 김. 웃겨라. 성성 키스. 깔끔했다. 무슨 포즈요? 오케이, 언니부터. 곤란해요. 거부할게요. 아. 당근과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와 이거 뭐 무슨 이거 있지 않아? 당근. 이런 황치즈. 황치즈. 이런 색깔의 과일 있지 않아? 구아바가 아니라 그거 있잖아. 그거 알잖아. 그거 알지? 응, 나도 아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구아바 아닌가? 뭐예요? 이런 색깔의 과일이 있거든요? 감귤이요?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귤도 있긴 하지만. 그 열대과일인데? 그래. 열대과일! 파프리카 아니고. 파프리카. 살구 아니야. 살구 아니야. 열대과일 맞죠? 약간 구아바 이런 느낌인데? 홍시. 아니에요. 다 나와. 크루즈 칵테일 깡통이 들어있는 것 같고. 아니야. 그래? 아니야. 망고? 망고인가 그게? 아니야, 망고는 노란색이지. 망고 약간 이런 색도 있긴 한데 그거 아니야. 망고 그거 뭐야? 두리안? 두리안 아닌데. 두리안 노란색이잖아요. 기억나도 뭐냐. 구아바. 나도 뭔지 알 것 같은데 모르는데. 쳐보자. 이건 알고 끝내야겠어. 구아바 구아바. 파파야 맞죠? 아 진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맞아, 파파야. 아 깜짝 놀랐잖아. 어떻게 알았어? 아 여기 있구나.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깜짝 놀랐어. 파파야래요. 뭔데? 맞아 이거야. 파파야. 오케이, 오늘은 파파야로 마무리. 리나! 인사. 하이. 우리도 이제 금방 갈 참이었어. 나 2분 전부터 서 있었는데. 진짜로? 진짜? 몰랐어 전혀. 진짜? 놀라느라고. 리나예요. 하이. 이거 뭐야? 아니 바닥이 너무 책상이 너무 주황색 얼굴 주황색 돼가지고. 뭔지 알아. 언니 이제 가요? 응. 같이 가요. 복수가? 어. 저희 금방 가볼게요. 네, 저 연습하고 있었어. 안녕. 안녕. 자 인사해. 안녕. 화음이었다. 그니까. 안녕. 아 유정이의 라디오 꼭 보시고요. 안녕.